미국 10티어 중전차 TO7 헤비는 세 발을 6.6초 안에 모두 쏠 수 있는 클립식 자동장전 장치를 가진 전차입니다. 한 발당 400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세 발 총합 1200 데미지를 7초 안에 6.6초 안에 모두 사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전 시간도 그만큼 깁니다. 이러한 클립 전차의 특성은 한 발당 1000뱀 가까이 넣는 FV2 로비 183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O7은 장갑으로 탱킹하는 중전차라는 개념이 아니라 화력으로 탱킹한다는 마한대 더 3대 체력적 비율을 겸하는 탱킹법입니다. 발삼 쏘면 들어갑시다. 쐈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회가 될 때만 조심스레 뒤를 넣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체력을 아껴줘야 합니다. 첫째도 체력, 둘째도 체력입니다. 만약 초반에 적과 교우한다면 우선적으로 체력을 아껴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딜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긴 장전 시간 동안 새로운 타겟을 보거나 주변을 보고 또 새로운 포지션을 찾는 겁니다. 윈이네 저기. 어떻게든 이원템만 맞으면서 살아야겠다. 현재 상황에서 나의 체력과 2호와 200의 체력 그리고 상대방 2호와 200의 장전 속도와 알파 데미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200의 체력이 많고 2호의 체력이 적고 200의 알파 데미지가 강하고 2호의 알파 데미지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한테 맞으면서 200을 피하고 2호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클립 전차의 순간 화력을 이용한 라인 밀리입니다. Good. 픽을 보면은 상대 200 숙사가 있죠. 아군에는 183과 E3가 있습니다. 중형은 둘둘로 각각 비슷하지만 상대의 중전차 장갑을 이용해서 A를 밀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군들은 얇은 장갑 183이 있죠. 이슬이의 장갑을 이용해서 나머지 구축과 제가 화력으로 방어하는 포지션을 잡습니다. 숫자 들어왔다. 200을 녹일 수 있나? 이게 됐네. 아쉽다. 아쉽네. 들어와라 그냥. 일로. 꽤 좋은 각으로 치겠다. 오른쪽에 토타스. 아군 이슬이가 200을 맞춰서 700피가 남았습니다. 저의 알파 데미지 이클립 800댐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둡니다. 운전 라인을 보는데 레오파드가 들어옵니다. 야티와 183이 견제해주는데 다시 중전 라인이 200이 들어오는 걸 보고 견제를 들어가고 레오파드가 저의 사격각으로 들어옵니다. 한 발을 맞춰주고 이 정도는 야티 알파 데모도 충분히 잡습니다. 그리고 맵을 봐서 200이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여 이클립으로 200을 정리합니다. 레오파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야티 한 방이나 리파스 한 방으로 그리고 상대편 오른쪽 토타스와 뒤치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숙사 혼자입니다. 위에 고 라인을 생각해서 숙사에
1100 체력을 제 3클립으로 녹입니다. 너님 사망. 관통 성공. 궤도 피격. 좋아요.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 이드리님 저거 잡아주세요. 아, 이씨 안 잡아주네요. 저거 잡읍시다. 평전. 사람은 씹어가야 될 텐데. 수령사 들어가네. 안 들어가지니? 제대로 맞췄습니다.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전차 송장. 야, 붙었어요. 그거 막고 있네, 계속? 아, 아쉽다. 들어갑시다. 나 안 보네요. 신경 안 쓰면, 나 신경 안 쓰여, 지금 여기. 이러면 돼요. 어? 아쉽다. 완전 끝. 사면발의 매력입니다. 이게 바로. 마스터 탑건. 굿.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13발 굿.